자, 다음은 유튜브 채팅창에 올라온 종목을 확인하겠습니다. 차 마시는 여인님께서 또 오셨는데요. 원준을 27,000원에 20% 비중 갖고 계시다고 합니다. 추가 매수 가능한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글 남겨주셨는데요. 원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조정을 받았습니다. 23,400원 오늘 1%대 하락을 기록했는데요. 이렇게 배터리주 전반적으로 조정 구간을 겪고 있는데요. 원준 알아볼까요, 차장님? 원준 같은 회사는 뭐 괜찮은 회사인 거는 맞습니다. 근데 워낙 사업 사이즈가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니고요. 이 대부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는 열처리 소성류 장비를 생산을 하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주를 받을 때 대부분을 턴키 방식으로 수주를 받기 때문에 사이즈는 좀클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회사가 진행하고 있는 이제 사업부 자체를 보게 되면 시장에서 조금은 좀 소외될 수 있을 만한 상황 중에 하나고요. 이게 원준이 기대해 볼 만한 수주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과 GM이랑 합작 법인을 설립하면서 얼티엄 셀즈라는 합작 법인을 만들었는데, 거기서 소성로 일부를 좀 수주를 받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대부분 이제 수주 사이즈는 기존에 올해 올 초에 주가가 올랐었던 가장 큰 퍼포먼스였었던 부분들이 시장에서 일부 좀 반영이 된 부분들이 있었고요. 원준 같은 회사의 단점은 거래량이 워낙 적어서, 이게 작년에 무증 한번 했었던 주식으로 알고 있는데 유통 주식수가 워낙 적습니다. 그래서 제 기준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무증 한번더 해도 부담은 없는 구간인 것 같은데, 유통 주식수가 지금 890만 주밖에 안 되거든요. 발행 주수가 1,500만 주고. 그러면 다른 상장 회사들을 봤을 때는 주식수가 적어요. 지금 890만 주 중에서 이 일부 2대주주인지 신기사 물량인데, 이거 6% 물량은 시장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물량인 것 같은데, 100만 주 남아 있는 거. 이거 오버행은 일부 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추가 매수는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우리나라 2차전지 장비 회사들의 공통적인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준이라는 회사는 다행히도 2차전지 섹터들, 뭐 양극재 회사들 주가 흐름을 보면은 워낙 다들 지금 엄청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구간 중이기 때문에 주가가 당연히 깨지지 않을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만연해 있기는 하지만, 반대로 실적적인 부분들로 뜯어보면은 1분기 실적 보면은 기대했었던 것보다 제대로 나온 회사들을 뜯어보면 별로 없습니다. 천보도 마찬가지였고요. 뭐 에코프로, BM이 약간의 선방하는 실적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대부분 보면은 뭐 소재단 업체들 보면은 원재료 가격 빠지면서 그 부분이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평가 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종목들 입장에서는 조금씩은 좀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도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기 때문에 추가 매수는 이렇게 권해드리지는 않고요. 22,100원 정도 때까지 주가가 내려오면은 손절을 하시고, 그때까지 이제 깨지지 않으면 홀드 하셨다가 매수 가격 오셨으면은 그때까지는 좀 매도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목표 가격은 매수 가격 27,000원 정도대로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준 아쉽게도 2차 전지주 가운데서는 좀 소외받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놓여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매수가도 좀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요. 거래량이 적고 무상증자를 해도 여전히 유통 주식수가 적은 종목 원준 2차 전지 장비 기업인데요. 추가 매수보다는 손절가 22,100원 선 지켜주시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매수가로 제시해 드립니다.